이채빈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뭐? 뭐라고? 오케이, 그다음. 오케이, 그래서 어테스트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어떤 질문이 만들어져요? 뭐라고? 계속 얘기해 보세요. 오케이,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응?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다음 6.13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시간 묻는 표현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 It's 6.13 오케이, 좋고요. 자, 보겠습니다. 잠깐만.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죠? 그래서 The number 13, this is better.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뭐 대신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오케이, 그래서 숫자 13은 불운입니다. 오케이, 그 숫자 13은 6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그럼 우리말 질문은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오, 아주 훌륭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into the bathroom은 6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은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오케이, 그래서 그 거울은 6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은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 훌륭합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자, 계속해서 오케이, 또 다른 한 개면 몇 개예요? 언어의 뜻이 또 다른 하나란 뜻이죠. 그럼 당연히 몇 개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요? 오케이, 여기서 얘기하는 another sign of bad luck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긴요, 거울이 깨져 있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오케이, 그래서 to school은 6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오케이. 그래서 너 지금 어디 가는 중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고행이 가질 수 있는 뜻은 몇 가지죠? 뭐? 두 가지죠. 먼저 어떤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가는 중에는 무슨 시? 어떤 사람들? 가는 중인 사람들. 가는 것은 무슨 시? 멋지십니까? 가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럼 당연히 무슨 시겠어요? 여기서는 I'm going 할 때 going도 그렇고 Are you going 할 때 going도 그렇고 둘 다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 앞에 뭐 붙였어요? 어떤 시 앞에 뭘 붙이면 뭐 어떤 뜻으로 바뀝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가 되겠죠. 어떠니 어떻다 된다고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편 그 다음 뭐?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오네요. It 그 다음 뭐? 오케이.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대신 왔죠? 그러면 it은 원래는 뭐란 말이에요? 뭐라고? 오. 오케이. 원래 문장은 뭐였어요? 아니, 아니. 그건 안만 길어봤자 한 문장이고요. 안만 길어봤자 하기 전 문장이 뭐냐고. 네.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래서 그거 뭐니? 오케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뭐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징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13번, 룰이 깨진 거, 검은 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m afraid or failed the test. 얘는 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되죠. 오케이. 내가 시험에 망치게 될 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안 들려.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이렇게 될 거고 너는 무엇이 두렵니? 하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맞아요?
어? 응? 이렇게 맞아요? 맞습니까? 응?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라고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오케이, 수고했고요. 수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